안녕하십니까.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각종 악재를 만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축제 연기와 코로나19 공포가 겹치면서 관광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단체가 나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나섰지만 매출은 평균 80% 이상 하락해 지역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겨울철 소득 절벽을 산천어 축제를 통해 극복해온 화천의 한 영농법인. 올해 화천 산천어 축제가 두 번이나 연기되는 등 관광 특수가 사라지면서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한 농산물 판로가 막히면서 창고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은 참깨와 들깨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도 일부분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이 줄어들면서 압축기계 4대 가운데 3대는 작동을 못할 정도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가 파행 운행된 결과입니다. 가동률이 한 10분의 1? 열로 봤을 때 1 정도뿐이 가동이 안 됐다고 봐야죠. 화천 중앙시장도 관광객의 발길이 사라졌고 판로가 막힌 농특산물들이 상점 곳곳에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아예 뭐 관광객이 뭐 발길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장 지정 농특산물 판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축제 폐막에 대비해 화천군에서 농특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 작년 대비 농산물 팔아주기 해서 4분의 1 정도, 총 매출의 4분의 1 정도 돼요. 따뜻한 날씨와 겨울철 폭우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화천 산천어 축제를 흩고 지나가면서 화천군 경제가 송두리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